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가평에 이어 이번 영상은 청춘들의 낭만의 도시였던 춘천 당일 여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춘선을 타고 김유정역에서 폐쇄된 추억의 기차역을 구경하고 바로 옆에 위치한 김유정역 레일바이크에서 강촌역까지 레일바이크를 타고 중도 물레길로 이동하여 카누도 타는 재미난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답니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기차를 타고 김유정역까지 갔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요. ITX는 매진이었고 김유정역도 정차하지 않아 일반 경춘선을 탔어요. 역 건물이 정말 멋지네요. 역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레일바이크가 있고 좌측으론 폐쇄된 기차역이 그리고 주변에 김유정 문학촌이 있답니다. 가까운 곳에 사임당 빛의 일기 사진들이 보이는데 촬영지였던 것 같아요. 촬영장을 지나면 예전 역장 모형과 함께 폐역을 볼 수 있습니다. 폐역과 현재역이 공존하네요. 예전 신남역이 2004년에 김유정역으로 바뀌고 역무실과 대학실을 보존하여 공개했는데 현재는 폐쇄 중이네요.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대학실의 열차 시간표와 요금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기차에 올라타려 했는데 폐쇄되고 열차는 책을 전시하여 북카페로 공개했었답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이 생각나서 뮤직비디오 첫 부분을 재현해봤습니다. 폐쇄역 너머엔 이 지역 출신의 유명한 문인 김유정을 기리는 김유정 문학촌이 체험장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역시 현재는 폐쇄된 상태예요. 레일바이크 펄크도 가봐야 되니 점심을 근처에서 먹기로 하고 근처에 이렇게 카페와 식당이 있어서 좋네요. 팔뚝 김밥집이 나와 두꺼운 김밥을 기대하고 들어가 봤어요. 유명한 맛집인가 봅니다. 오뎅이 2,000원인데요. 양이 꽤 많네요. 그리고 김밥 한 줄에 3,000원씩인데 이 팔뚝 김밥이래요. 굉장히 커요. 맛있어 보인다. 너무 커. 맛있다. 노랑진 김밥. 노량진이 아니고 노랑진이에요. 너무 커서 어떻게 먹지? 엄청 커요. 진짜 크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